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예언자를 통해 다시 유다에 말씀을 선포하라고 알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복수 동사가 사용되어 선포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복수임을 가리키며 메시지가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적이 이스라엘 목전에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요시야 시대를 배경으로 함으로 북방에서 오는 대적은 신흥국가인 바벨론을 가리킬 것으로 보이는데 바벨론은 주전 612년 아수르의 니느웨를 함락하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격파하며 이후에 남유다를 지나 애굽으로 진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긴박한 전쟁 상황을 묘사하며 북방의 강력한 정복자가 유다를 초토화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유다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비록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 임박한 재앙, 곧 사자처럼 사나운 정복 군주와 광야에서 불어오는 열풍처럼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초토화할 것을 선언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유다 백성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코앞으로 다가온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라도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작정이었습니다. 심판과 징벌을 경고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리 없다는 안이한 생각을 산산히 부서뜨리십니다.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다윗 언약이 있는 유다가 망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과 다윗 언약도 불순종하는 백성에겐 평화를 매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지없이 임하고 안이한 낙관에 사로잡힌 자들은 끔찍한 재앙에 몸서리칠 것입니다. 늦기 전에 어서 자성하고 잘못을 돌이켜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다수의 선지자들은 죄를 눈감아주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예레미야의 예언과 달리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은 평화 예언을 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예언이 실현되기까지 이 기간을 하나님의 속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가 혼재하는 하나님의 속임 기간입니다. 여전히 듣는 이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후퇴하는 원인은 그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의 길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함이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회복의 길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에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묵상 에세이. 사람들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이론과 원칙을 세운다. 그런데 종종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든 상관없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호불호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셔야 한다 라며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도 있다. 세상에서 언제나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옳다, 내가 맞다 라고 고집하는 태도는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교만의 극치에 빠지게 한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틀릴 수가 없으니 남을 탓한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거듭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온전하고 궁극적인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회방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하는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것은 말씀의 능력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 묵상하고 씨름하며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재정의 말씀의 점을 찍고 승리하라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위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